아마 이제 앞으로 한 5년 후? 5년이나 한 10년 이내에는 이런 차들이 이제 물류 배송을 해줄 것 같은데요. 전기차이면서 사람도 없고 무인 시스템이고, 그다음 짐을 이렇게 싣고 다닐 수가 있고요. 보니까 간단해요. 사람 없이도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물건 받는 사람이 알아서 받아주면 되고. 전체적인 재원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되고, 뭐 이제 짐만 잘 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이거.